자, 오늘 주제는 작업의 주문을 어떻게 받나요?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작업을 어떻게 누가 그 의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또 알게 되어서 의뢰를 해서 제작을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보통 제가 이제 무대 제작이나 무대 제작 그 세트 관련 작업들을 주로 해왔는데 한지는 한 거의 2000년, 1996년 그러니까 20년 조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제작을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몇년 전부터는 좀더 새로운 형태의 작업들을 이제 만들고 싶어서 그 새로운 형태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개념 작업이 아니고 좀더 새로운 그러니까 접근 시도 변화하고 있는 지금 뭐 4차 혁명이니 막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는 그렇게 아는 사람들 지인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나 이렇게 의뢰를 받고 그리고 외주를 받고 작업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제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형태의 작업을 시도를 할 거예요. 뭐 3D 프린터나 어떤 아두이노 어떤 코딩을 접목시켜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작품들 그런 작품 위주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 해왔던 작업들의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뭐 현재까지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많이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서 좀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 그러한 작업 형태들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을 좀 줄이게 되죠. 줄이게 되는 건 사실인 거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러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계속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분명 좋은 어떤 더 많은 더 새로운 것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앞으로의 작업 형태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작업 형태는 아마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정말 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작업 형태를 취하게 될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 실험 단계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80%, 90% 이상은 어느 정도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라스트를 이제 접목을 시키는 시점이 올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 볼 생각인 거고. 분명한 것은. 그러한 형태의 작업들이 주를 이루게 될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작업의 세계, 그리고 사업의 진출 분야, 그런 것들. 나의 앞으로의 사업의 진출 분야는 메이커 융합이다. 메이커 융합. 이렇게 오늘 주제를 했는데 메이커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좀 어렵네요. 이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게 될것 같아요. 처음에 주제하고 좀 틀려졌네. 처음에는 뭐, 어떤 식으로 작업을 의뢰를 받느냐, 이런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제대로 만들게 되면, 만들어 가서 추구를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 시장성이 현재 과거에 있던 그런 시장성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시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뭔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앞으로의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네.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보시는 분은. 네, 감사합니다.